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용띠들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지금부터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력 6월 운는 맹인실장의 운세가 전개되는데요. 맹인실장의 사전적인 뜻은 지팡이를 짚고 가던 맹인이 지팡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니까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죠. 이런 운세 예측을 미리 들으셨다면, 또 여러분들은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운세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운들을 뺏기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특히 지금 용띠분들은 올한해 운세가 여름에서 가을이 아주 대기란 그런 운세들이 몰려있잖아요. 돈으로, 문서로, 또큰 운이 그렇게 들어오는 이 시기가 몰려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이 되었다면 그 앞에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운세 전개가 나왔지만은 이 시기를 그 다음에 올 어떤 큰 운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치질을 어떤 제대로 찾아먹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좀 힘을 모으는 힘을 비축하는 그런 어떤 운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만들면 되는데요.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은 그냥 한세 가지만 이런 달에는 간단히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엄밀하게는 7월 상순까지 적용될 이 운세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시기에 용띠분들은 첫째 큰 변화나 변동은 어차피 그 강세 운이 예상되어 있는 그런 달들 연이어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런 달로 좀 미루시면 좋죠. 7월 상순 이후로 그 시기를 잡아주시면 좋고요. 둘째, 투자나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달은 좀 현금화 전략이 아주 유리하죠. 최대한 좀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운세 대응을 하시고요. 기대 수익이나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잡으란 이야기죠. 또 사업이나 제조하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기간을 다음 들어오는 그런 강세나 확장운에 대비해서 미리 또 생산이나 제조에 필요한 그런 원료라든지 재료 이런 거 가격이라도 좀 이런 시기에 유리하게 해서 비축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이나 어떤 경영 전략을 좀 수비적으로 또 세우시면 좋겠죠. 이런 달은 띠가 용띠시라면 지금 여름 가을에 요 근래 말이죠 복이 아주 드문 그런 큰 운이. 아주 대운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운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매출이 크게. 증대되는 그런 구간이란 뜻이니까요. 이건 제가 다음에 또, 또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셋째로 용띠신 분들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7월 상순까지는 좀 인간관계를 좀 방어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6월 운이 지나면 그 후로 가을까지 계속 아주 길하고 아주 좋은 운세가 전개가 될 텐데요. 그런 운세 예측대로 운이 전개되려면 구설이나 기타 어떤 자신이 다른 일로 또 신경을 쓰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자신의 시간이나 열정 또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소진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랬을 때 더욱 집중해서 오늘 자기 운으로 또 그런 좋은 어떤 시기의 운을 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큰 운을 앞두고 인간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좀 분란의 소지 예를 들어 구설이나 시비 다툼의 소지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라면 미리 좀 이런 식에 조심하면 좋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만 염두에 두신다면 용띠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큰 운의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띠가 열두 띠가 되다 보니까 각 띠들이 연초에 한해 운세가 감정이 되면 또 어느 띠는 봄에 또 어느 때는 여름에 또 어느 때는 뭐 연말에 그렇게 각 띠들이 강하게 운이 예측이 되는 그런 띠들이 있죠 지금 용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아주 긴 달이 연이어서 이제 강세운이 이어지는데요 그 안에 포함된 운들이 예를 들어 사람의 덕이나 또귀인의 덕이 가장 좋은 달이라든지 또 어느 달은 열두 달 가운데 문서적인 성취가 가장 좋은 그런 운도 또 들어있고요. 또 어느 다은또 1년 12달 가운데 손으로 천금을 희롱하는 큰목돈운이 들어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길한 또 대운의 어떤 모든 운들이 몰려서 집중적으로 7월 10일 이후부터는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또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영토 여러분들은 동시에 또꼭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큰 운이나 이렇게 대운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운세의 작용이 그런 방향성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운세 예측 따로 또 실제 운의 전개가 따로 논다면, 이건 뭐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또 운세 정보를 제공하는 저나 똑같이 큰 시간 낭비만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세 예측과 실제로 또 운세 전개되는 모습이 될수 있으면 간극이 없이 좀 서로 긴밀히 일치돼서 또 여러분의 운세가 그렇게 크게 풀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까지도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운, 대운 들어온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좀 생산적으로 우리들의 운으로, 여러분들의 운으로 만들 수 있을지, 또 운의 내용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죠. 7월 상순에 운인지 교차가 되는 거죠. 즉, 7월의 운은 상간 유수의 운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동안 정체되고 막혔던 그런 고민과 걱정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이 시기부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는 그런 운세죠. 예를 들어, 장사도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진입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 시기부터 매기가 붙어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이 시기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일의 변동과 시작이 되는 그런 운세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설이나 재판, 어떤 소송에 걸린 그런 분들이라면 또 이런 시기에 서서히 유리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좋은 운세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로 부동산 같은 경우요. 이달부터 좀 풀리는 그런 운세 측이 나왔다는 것은 운세 전개가 이제 사람이 매물을 보러 올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매물로 내놓았던 그런 부동산에 가셔서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아서 물론 깨끗하겠지만은 그 공간은 우 운기의 작용이라는 것이 활발히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막혀 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도 좀새로해 주시고요. 또 청소도 한번 더좀해 주시고요. 또 정체된 어떤 우 운을 좀 청소하는 그런 기본으로좀 방향제라도 좀 곳곳에 좀 신선하게 좀 뿌려 주시면 이렇게 해서 좀 새로 들어오는 운을 제대로 좀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시기에 직장 구하는 또 그런 이용띠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막힌 운세가 풀려주는 이런 시기라는 것은 직장 운도 함께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부터는 좀 면접도 여러 군데 좀 보실 수 있도록 활발하게 좀구주활동 해주시면 아주 좋구요. 셋째로 투자하시는 분들 좀 살펴보면요, 서서히 이 시기부터는 좀 투자액도 늘려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달의 운세 전략은 좀 파종에 비유하면 씨를 좀폭 넓게 뿌리는 그런 운세 전략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달은 일들이 좀 길한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좀 풀릴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좀 투자의 파종을 좀 넓게 해놓으면 결국 수확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그만큼 수익도 비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이 기간에는 너무 잦은 거래보다는 홀딩이 더 수익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는 다음에 오게 되는 그런 운이 굉장히 큰 문서운 또 목도운이 함께 오고 있죠 그래서 자칫 너무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기를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결국 홀딩한 것보다 좀 못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 대상이 좀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그런 투자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차라리 보유기간에 좀 비례해서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홀딩 전략도 아주 유효한 그런 운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운세가 전개되다가 8월이 되면 용띠들은 유아복무의 운세가 전개가 되는데요. 사전적인 뜻은 울다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그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는 거죠. 8월의 운의 그 특징은 귀인이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가 전개된다는 뜻인데요. 이 기간 동안 좀 용띠 분들에겐 1년 12달 가운데 귀인의 운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어떤 귀인일 수도 있고 또그 전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 더 나아가서 좀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했던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귀인이 되어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8월 달에는 좀 용띠분들은 사람에 좀 집중해서 운세 전략을 세웠으면 아주 좋겠죠. 이렇게 8월이 귀인의 덕으로 운세가 전개되다가 지금부터가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그런 운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9월에 시작되는 이런 운세는 바로 작선 년탈의 운세가 전개되는데요. 이 작선 년탈이라고 하면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아주 1년 12달 가운데 가장 문서운이 좋은 아주 왕성한 그런 달을 의미하는데요. 공부하는 분들 또 시험이나 승진을 앞둔 그런 분들에겐 합격증이나 또 승진이 문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선 년탈의 운세는 단순히 운세가 길하게 전개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운세의 어떤 추세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합격증처럼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같으면 그런 문서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이나 기타 다양한 어떤 증빙 서류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손에 남는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실행 면이 다른 운과 다른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달의 어떤 운의 세기와 내용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운들을 거의 이운 속에 포함하는 내포하고 있는 다른 운들을 그냥 아우르는 그런 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달에는 그래서 취직을 한다든지 합격을 한다든지 또 승진을 한다든지 부동산이 매매가 된다든지 또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진급을 하게 된다든지 또 어떤 선거에 나가서 이기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기대보다 크게 좋게 나온다든지 또는 투자한 곳에서 크게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또 면허증을 딴다든지 이렇게 거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운이 아주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고 또 보여지는 거죠. 발주된 공사를 수주한다든지, 입찰에서 결과가 또 좋게 나온다든지, 또 경매에서 아주 유리하게 체결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도 모두 이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서적인 성취운이 좋은 달이 지나면 10월에는 또 수륙천금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수륙천금이라는 그 뜻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아주 가장 좋은 달을 의미하는 거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서 내 수중에 큰 돈이 만져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이런 시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로또라도 사면 아주 좋은 달이고요 큰 돈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놓치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사기 조심이죠 12달 가운데 사기라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달은 결국 돈운이 제일 좋은 그런 달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용두 여러분들은 무리 없이 무난히 문서에서 금전까지 이어지는 이 대박 운의 결실을 아주 실속 있게 거두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적중률 높은 그런 운세 예측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길하고 이렇게 대박으로 운세 예측된 이런 시기에는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게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좀 다른 시기보다 더좀 땀을 흘릴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신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좋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 좋은 대박운세의 그 전개에서 그 미치는 운세의 큰 힘을 믿고 열심히 좀 임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운세 예측이 단지 예측에서 머물지 않고 또 여러분의 운세 전개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마다 이렇게 제대로 모처럼 들어온 이 대박 운을 실속 있게 여러분의 운으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또 무슨 이유로 최근 자신의 운이 자신의 생각해 봤을 때 마치 그 무슨 시베리아 벌판에서 한겨울의 그 겨울 바람을 맞고 서 있는 듯이 꽁꽁 막혀 있는 것 같다. 내 운은 어떻게 운세 예측과는 좀 별개로 노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이 영상 타이틀 설명 부분에 링크 하나 걸어놨으니까요 운이 막힌 분이나 급하게 또 무언가를 수원성취할 그런 내용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하는 개운 비법이니까요 개운이라는 것은 운을 연다는 거죠 운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